드립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다음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요청드리는 자료가 있어서 네, 확답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 소득 1,784만 3,610원, 3,354만 5,790원, 1,783만 3,810원, 그리고 2021년도 사업 소득 1,500만 원에 대한 출처 얘기해 주시고요. 각기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법상 해당 항목에 따른 상세 내역 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건 뭐 확답 주시니까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그 이해 전체가 안 오면 말씀하시고요. 저희 확답 회사에서 나온 주셨으니까 다음 제가 소득인데, 추가 질의 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원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이두 가지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원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그두 가지의 공통점 모르십니까? 예. 기자이시면서요. 병역 깊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의 깊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용인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본 의원은 후보자의 병역에 대해서 병역 깊이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20세 이병에 대한 신체 검사를 대부분 받습니다. 통계청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2000년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 중에 학업 등에 의한 기타 사항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후보자와 같은 병역 판정 검사 연기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후보자는 대학교 4학년 가을에서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통상 병역 깊이가 현역병을 기피했을 때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병역 판정 검사부터 민방위까지를 병역 기피의 범위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병 받으시죠? 거기에 더해서 빼어날 수 등급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 등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보다 건강하고 군 생활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국가가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또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당시 나이로 예상해 보면 가장 빠르게 입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빨리 가야죠. 아니, 당시 그러나 학교를 후보자는 대학원 다니면서 진학을 이유로 또다시 입영 연기 신청을 합니다. 맞죠? 대학원 졸업이 88년 2월이고요. 본인 신청으로 재신체 검사 요청 동년 9월입니다. 그 7개월 동안 신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없으시죠? 재신체 검사 사유가 뭡니까? 답변을 아주 특별하죠? 통상 하나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요청하십니다. 부동시, 요추간판 탈출증, 이두 가지 사유로 재입영 판정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진단서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하셨죠? 부동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81년 박형준 현 부산시장, 82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로 군 면제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사례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후보자는 부동시로 4급 보충령을 판정을 받고요. 요추간판 탈출증은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판정이가 아니라 일종의 판정 그런데 불이로. 같은 해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죠? 맞습니까? 88년도. 운전면허증하고 부동시하고는 군 상관없다고 입영 보겠습니다. 판정 검사와 국가 운전면허 신체 검사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둘다 틀린 겁니까? 둘다 맞습니까? 정말 부동시 맞습니까? 운전면허하고는 부동시가 뭔지 상관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질문 드립니다. 정말 부동시 맞습니까? 저기 그편 운전면허 어떻게 땄습니까? 병적 기록표 첫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88년 당시 보겠습니다.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제14조를 보겠습니다. 신체 등의 최종 판결.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속하는 질병이나 신심장애로 신체 등이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신장이나 체중 또는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참작하여 당의 등위를 차상위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 후보자 이 내용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입소 후에 현역 등급으로 재판정될까 걱정됐습니까? 아니면 4급 보충력도 부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이듬해 89년 3월입니다. 53사단 입소하시죠? 걸어서 입소했습니까? 누워서 입소했습니까? 걸어서 가셨죠? 수액 탈출증을 핑계로 1차 귀향 조치됩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진단서 제출하셨습니까? 왜 제출 안 합니까? 대답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임한 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병, 역, 기, 피 맞습니까? 아닙니다. 89년 5월 또다시 수액 탈출증으로 2차 귀향 조치됩니다. 그리고 5월 말 면제 받습니다. 방위소집 면제 처리 지침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2회 귀향은 면제 처리가 됩니다.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맞습니까? 알고 계셨죠? 2차 귀향 받으면 면제 받는 거 알고 계셨죠? 허리 아프다 핑계 대면 귀향 조치 받고 면제 받는 거 알고 계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백한 병력 기피로 판단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앞서 주시면.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병력 기피, 대통령의 자격도 입국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사유로 후보자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본인 병력 기피자고 범죄자이시죠? 아니라고 하시면 자료 제도를 제출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병원 같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아프셨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출 안 하시면 본인 병력 기피자고 범죄자 맞으시죠? 그런 분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병력 기피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방송공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본인이 네.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저기 이상입니다. 저기 예, 저기 조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그 저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기 저 병역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예. 저기 조금 전에 병적 기록표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허수경 의원.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예,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거는 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청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병역 문제를 실컷 그 저 의혹 제기해 놓고 답변을 전혀 안 받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 20초, 2, 30초 정도 네,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진단서 관련한 그런 10년 보존기간에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급 편정 받았는데 첫째 저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0.7, 0.3이었습니다. 당시 면제 시력이 0.7, 0.1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그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사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0.7, 0.3이라고 분명히 첫 판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사유는 그래서 사급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1차 기가 조치되고 검사를 통해서 그건 군에서 검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부산 육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띄우신 자료를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2개월씩 기대 조치 두 차례 되면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면제 과정은 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진단서를 떼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입소해서 국군 병원에서 두 차례 한 차례 귀향 조치, 두 차례 귀향 조치 된 다음에 1개월 후에 국군이 직접 그 병적을 가지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